2023년도 첫 달마토를 환호와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1년도 11월 달 화순 모습입니다. 우리 달마토가 속게 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이고, 그 이듬해 22년 1월 달에 우리 이성룡 대령이 이제 전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진해의 우리가 창원 진해 달마토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박경리 선생님 문학관 통영 갔었고, 허남 정신과 사마천 정신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광주에서 뜻깊은 행사도 했었고요. 우리 예산에서 추사 김정희 특집도 한번 가졌었죠. 우리 병금년 이사님한테 다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마지막에 우리 11월 달에 영광에서 공옥전 여사 특별 행사를 한번 진행을 했고, 마지막 사진으로 뭘 쓸까 하다가 우리 박영하 교수님 사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 천진난만한 모습 찍어봤습니다. 그 이제 22년까지 저렇게 우리가 진행이 됐죠, 그죠? 그리고 올해 23년은 오늘 차이나타운을 시작으로, 3월은 이제 4월 1일입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한 주 전에 했다가는 꽃이 안 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진주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진양호를 한번 둘러보고, 우리 또 진주에 계시는 우리 이사님은 아닙니다만은 제 팬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학회 이사, 우리 학회의 정신하고도 딱 맞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한 끝에 진양호하고 진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뭐 저는 옛날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은 진양호 호수 올라가는 그 길이 진해 벚꽃보다 훨씬 이뻐요. 실은. 네, 그래서 그 코스를 하나 잡아봤습니다. 이미 숙소는 기본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주까지 KTX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교통편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마토 끝나고 나면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권인경 이사님은 달마토만 목 빼고 기다리는 분이야.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리프레시하고 가시지만 저는 달마토 하는 게 스트레스야.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이왕이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아예 그냥 1년치 다 준비를 해버렸어요. 1년치 다 준비를 해서 진주 4월달 춘천으로 갑니다. 춘천에서 한번 해보려고. 여기 또 법원에 계시는 판사님 한 분이 또 제 팬이 있어서 호텔을 싸게 해준다고 해서 호텔하고 강의 장소를 그냥 빌려준다고 해서 춘천을 한번 잡아봤고, 5월은 광주 아니면 하동입니다. 우리 사무총장께서 광주 프로그램이 지원을 좀 받고 해서 프로그램이 되면은 광주로 갈 것이고, 아니면 이제 하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은 화순 적벽에서 합니다. 야외 달마토 합니다. 판소리 하시는 분 직접 모셔가지고, 우리가 공옥전 여사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판소리 대목들을 직접 공연을 하시고, 우리 송재익 선생님이 해설을 하고, 제가 옆에서 보충 설명하는 콜라보 공연을 적벽에서 직접 합니다. 7월은 제가 전주 한옥마을로 잡았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요. 우리 이춘복 이사가 저 하이도로 발령이 나서 글로 갔습니다. 청소년 시절 뉴스 호스텔 총 책임자로 갔어요. 그래서 잠은 그냥 재워주지 않을까요? 근데 저기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생가도 좀 보고 하이도에서 한번 해볼까요? 8월은 오래간만에 워크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로 2박 3일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워크숍 가도록 하고요. 9월은 석탄제란다. 석전제. 공자님 제사가 있습니다. 성균관에서 우리 한종석 이사님이 직접 주관을 하기로 돼 있고요. 10월은 영주에 계시는 홍영민 선생님이 우리도 꼭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영주에서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절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절이고 가장 좋아하는 절이기도 합니다. 부석사 여러분들한테 오래간만에 직접 한번 안내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11월은 저희 경주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길게 잡았어요. 2박 3일로.
잡아서 경주에서 답사도 좀 충실하게 하고 경주 남산도 한번 가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3년 알차게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제 책이 나왔죠, 그죠? 이 책은 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사님들을 그 대상으로 서평단 모집이 있으니까 그때 책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서평단 모집에다가 얼른 순서 빨리 신청하시면은 책을 그냥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책 받아보시도록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문고사상어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민간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사무총장의 큰바위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상어촌 학회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세 단계로 모두 96시간입니다. 32시간씩 초, 중, 고급 자격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잘 활성화가 되면은 뭐 학회 지금 출판사 대표님은 이렇게 업돼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 문제집 팔아서 돈 벌겠다고. 이게 자격증이 잘만 되면은 문제지로 다 돈 번대네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학회 이사님들 가운데서 출제 위원들 전부 다 몇 명 뽑아가지고 호텔에다가 감금시켜서 문제 출제하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연계해서 올해 사업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김강남 부회장님 덕분에 화순에서 먼저 북컷서트를 했습니다. 했고요.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광에 내려가서 영광을 위해서 뭘 좀 해 드릴 수 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옥진 여사님 기념관, 그 춤 기념관 하나 만드는 게 이제 소원이었고, 20년째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0여 년 전에 제가 영광에 있는 유지지사들한테 끊임없이 리더십 센터 하나 만들어주라, 리더십 센터 하나 만들어주라 했는데 드디어 됐습니다. 영광 미래 리더십 포럼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4주 동안 전국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주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저녁 때 포럼을 합니다. 우리 이사님들한테는 희소식입니다. 대단히 좋은, 왜냐하면 우리 이사님들 가운데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성환 박사님, 우리 김재석 이사님, 그 다음에 박영하 교수님, 뭐 전명기 교수, 김윤수 위원장, 그죠? 우리가 기라상 같은 멤버들을 자원들을,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셔서 강사를 드리니까 그죠? 강사를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셔서 강의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시간 되는 분들은 같이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같이 이제 번개팅 같은 거 하는 거죠, 그죠? 내년, 이게 이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잘 하고 나면은 내년부터 아예 그 고정 사업으로 원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저는 강의 거의 안 합니다. 24주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채 안 합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런 분들 추천할 수 있는 강사분들 있으면은 바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강사 세팅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이사님들은 이제 하반기에 가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가 이 9,000명대에서 올라가질 않아. 이제 9,600명이 넘긴 했는데 보시지는 말고, 맨날 보는 얼굴 뭐 유튜브까지 제 얼굴 보시지 말고 카피해서 URL 카피해서 다른 데다가 자꾸 퍼다 날라 주시면은 조만간 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게 만 명이 넘으면은 또 인공지능이 뭐 알고리즘이 뭐가 또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빨리 만 명을 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모든 자격을 다 갖춰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저희가 직접 중계하는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이 제일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녁에 이제 식사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자원봉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뭘 자원봉사를 하냐 그러면은 개주가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개를 하나 듭시다. 사마개를 하나 들어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매달 부어서 내년 사마천 제사 때부터 이제 중국 역사 문화 탐방을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한 2-300만 원씩 여행 경비 내라 그러면은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족이 만약에 같이 간다 그러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그 이자도 좀 생길 겸 해서 개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개주를 뽑는 식사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 뭐 우리 학회분들은 사심 없이 모든 걸 다 도와주는 분들이라서 제가 힘을 내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뭐 작은 선물이라도 또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일을 무려 7개나 뽑았기 때문에 지금도 발음이 시원찮은데 제가 시원찮아요. 제가 듣기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일을 안 박아놓은 상태라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일은 우리 전라도 사투리를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책이 나올 전망이야. 그래서 이제는 책 사달라 소리도 못하겠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책 드리고 선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2023년 어쩌면은 뭐 제 예감입니다만은 한국 사마천 학회가 상당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말 최악입니다만은 사회적 분위기가 최악이고 정치적 상황이 최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내서 2023년 한국 사마천 학회 2024년인데 잘못 적었네요. 그렇죠? 내년인데 힘을 내서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 보고 이걸로 마치고 우리 김재석 이사님한테 원색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